이제 부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능성 이제 자산이 있죠, 그죠? 자산. 자산에서 공부했던 주외상권,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까지 했습니다, 그죠? 현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그죠? 주식에서는 처분 손익과 평가 손익. 그렇죠? 그리고 외상 부분에서는 대손 관계죠. 대손과 그리고 할인. 할인료 계산하는 거. 상품에서는 요 이익 구하는 거와 기말 재고, 그죠? 요 T 계정 두 개 기억납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 있었죠? 선입 선출법, 이동 평균법, 총 평균법. 그리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 예, 이제 유형 자산에 보면은 감가상각비죠, 그죠? 핵심이 바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을 해서 그 처분 손익 구하고, 그리고 지도 원가와 수선비, 자본적 지출과 수익 지출, 그죠? 요 부분은 이제 심화과정에 가서 다시 해드릴 겁니다. 우선 요 핵심 여기까지니까, 그죠? 현해주 외상권 아시죠? 다음 이제 부채. 여기서 50%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50%. 다음 이제 부채입니다. 그죠? 예, 교재는 319쪽.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 그죠? 빚이죠. 빚. 의무. 의무다. 그죠? 빚.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하죠. 그죠? 이 부채는 우리가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그걸 무슨 부채? 유동 부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죠? 유동부채. 1년 후에 갚을 빚을 뭐라 하죠? 그렇죠. 비유동부채란다. 예, 비유동부채. 우리가 통상 뭐 1년 내에 갚을 빚 대부분 이거죠. 그죠? 유동부채입니다. 그래서 예, 돈 빌려왔다. 차입금. 그렇죠? 예. 물건을 외상으로 사왔습니다.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했다. 직업어음. 상품 이외를 사고 돈 안 줬으면은 미지급금. 그죠? 이런 거. 또 우리가 소득세 같은 걸 미리 받았다. 예수금. 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선수금. 뭐 등등 있죠. 그죠? 이런 계정. 이거 우리가 유동 부채다. 비유동부채 하면은, 이건 1년 후에 갚을 빚이잖아. 1년 후에. 이 계정들은 전부 뭐냐, 앞에다가 장기를 붙입니다. 장기. 그래서, 이렇게. 장기 차입금. 요거 우리가 매입채무를 하거든요. 매입채무니까 앞에다가 또 장기를 붙여서 묶어서 매입채무, 그럼 장기 매입채무다. 그죠? 이렇게. 요건 또 장기 미지급금. 이런 계정만 뭐죠? 어차피 1년 내니까 장기를 말 잘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충당 부채. 이 충당 부채는 우리가 뭐 AS 같은 그런 겁니다. 보통 뭐 1년 내라면은 유동 부채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이제 1년 내라면은 충당 부채, 유동 부채고 1년 후 뭐 2년이나 3년에 그죠? AS 기간이라면은 비유동 부채 될 겁니다. 그리고 사채가 있죠. 그죠? 사채.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예, 등등 이래 있습니다. 이런 계정들. 예. 자, 이 계정에서 우리가 예, 1년 내에 갚을 유동 부채다. 그죠? 비유동 부채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액이 그 요거 이제 빚이죠. 그죠? 빚인데 요 1년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빚인데 그만 갚을 그 기간에 뭐 1년 내든 1년 후든 금액이 딱 적혀져 있는 거. 그걸 우리가 확정 부채랍니다. 요거는 갚아야 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확정 부채. 아시겠죠? 금액이 확정 안 돼 있는 거, 이거 우리가 추정 부채라 합니다. 아셨죠?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확정부채라는 걸 갚아야 할 돈 확정돼 있다 이거죠. 만기에 확정돼 있는 거. 추정부채는 확정이 안 돼 있는 거. 대부분은 확정돼 있겠죠, 그죠? 대부분의 부채는 확정돼 있습니다. 차입금 돈 빌려왔다. 뭐 돈 100만 원 빌렸다. 금액 100만 원. 외상매입금 뭐 500만 원. 직업은 얼마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추정부채가 있다, 그죠? 이게 대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 보세요.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충당부채, AS 금액, AS 비용. 우리가 AS 해줄 때 그 AS 수습비 들어가죠, 그죠? 그 금액은 확정이 안 돼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죠? 얼마가 지속될지 모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충당부채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충당부채라는 거는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우발부채, 우발채무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우발채무 또는 우발부채다. 이게 어떻게 있을까요? 빚보증 썼는 거. 빚보증. 내가 빚보증을 썼습니다. 친구, 그죠? 빚보증 썼다. 빚보증 썼다고 해서 내가 빚을 지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 친구가 못 갚았을 때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우발적인 부채라 하는 겁니다. 현재는 확정된 부채가 아니지만은 장래 뜻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빚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우발부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추정부채는 거의 두 가지 있다, 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채를 크게 구분하면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한다, 그죠? 요거 두 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그럼 충당부채라는 거는 요거 두 개는 공통적인 거는 결국 금액이 확정 안 돼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요 충당부채는 지출이 확실하죠. 이거는 지출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죠? 예, 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충당부채는 돈은 지출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지출은 확실한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투명하다. 그죠? 예, 저희 추정부채 중에 충당부채고 이거는 빚보증 썼다고 해서 돈이 나갈지는 모르죠. 그죠? 그 지출 자체가 불확실하죠. 지출이 불확실하다. 아셨죠? 그죠? 지출이 불확실하다. 그럼 이런 우리가 충당부채는 크게 두 가지 구분해 줍니다. 예, 하나는 뭐냐? 바로 AS. 그죠? 제품보증 충당부채. AS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충당부채이라니까? 그죠? 조금 이해하기 힘들죠? 그죠? 쉽게 생각하세요. 충당금이라 이렇게 생각해. 충당금. 아, 충당금 우리 이어서는 이제 충당부채라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잖아.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경품 충당부채. 경품. 이게 이제 경품. 그죠? 선물 주는 거죠. 그죠? 마일리지. 왜, 뭐, 물건 사면 마일리지 적립해 주죠. 그죠? 몇 프로, 뭐, 0점에. 우리가 슈퍼에 가서 그죠? 물건 사도 그게 적립되죠, 그죠? 그건 적립. 그럼 그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잖아, 그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산 권리지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만큼 나중에 물건을 대신 내주든가, 그죠? 뭘 줘야 되죠, 그죠? 부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거는 A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AS. 요거는 말하면 선물 주는 거다, 그죠? 선물 제도. 선물 이런 거 아셨죠? 그럼 이제 우발 부채라 하면은 여기서는 뭐 가장 쉽게 빚보증 썼다, 채무 보증 이런 우발 부채다, 그죠? 그리고 또 어음을 우리가 배서 양도했다, 배서했을 때 만약 이게 만기에 결제가 안 되면은 발행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그죠? 또 어음을 깡 할인한 경우. 예. 또 소송을 내가
우리 회사, 외부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소송해서 패하면은 부담해줘야 되잖아, 그죠? 이기면은 승소하면은 물론 이제 지급할 건 없지만은 소송을 제기받았다, 그죠? 소송을 내가 제기하다가 아니고 제소받았다, 그죠? 소송. 예. 상대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걸 뭐라 할까요? 내가 소송하는 게 아니라 제 받았다. 소송. 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 뭐 소송 받았다. 쉽게 할까요? 소송을 내가 상대편이 우리 회사상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승소하면은 부담할 돈이 없지만 패소하면은 내가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소송을 받았다 할게요. 쉽게 할게. 예, 자 보세요. 이런 게 말하면은 우발부처입니다. 빚보증 섰다 배수양도 엄하리. 아셨죠? 그러면 요거 반대가 무슨 말이죠? 요거 반대 말이 소송을 제기하다, 그죠? 제기. 반대로 내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내가 제기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가 제기했으면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그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다 하는 거, 이거는 우발 부처가 아니고 우발 차상이라 하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하다 하는 거는 뭐다? 우발차상. 내가 소송을 받았다. 내가 소송에 말해 피소. 피소를 할까요?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소송의 피고소인 입장이 되고 피소됐다. 요거는 우발부채. 제기하다 하면은 우발차상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금액이 만기에 갚아야 할 돈이 확정되어 있느냐, 확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를 구분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 우리 회사가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여기 이제 우리가 그죠? 예, 쭉 찍잖아. 여기 이제 자산. 그렇죠? 여기는 이제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쭉 적습니다. 그죠? 얼마 적는데. 이제 부채 적어야 돼. 대변에 부채 적어야 되죠. 그죠? 부채. 그럼 요 확정 부채라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이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차입금 얼마, 그렇죠? 외상 매입금 얼마, 직업 얼마 적으셔야 됩니다. 이란을 우리가 본문이라 해요. 본문. 알겠죠? 이란을 재무상태표다 또는 본문이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본문을 적어야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거 볼게요. 충당부채다, 그죠? 그러면 충당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 충당부채는 AS 같은 거 선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충당부채도 우리는 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도 여기에 표시하자. 부채니까. 본문에 표시한다. 아시겠죠? 그죠? 본문에 표시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금액이 불확실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금액이 확정이 안돼 있죠, 그죠? 이게 추정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그러면은 추정할 거냐? 기업이 너가 알아서 최선의 추정치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선의 추정치를 합니다. 이해는 되죠, 그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그중에 가장 합당한 추정치로 해라 이겁니다. 합당한 금액. 알겠죠? 최선의 추정치다. 알겠죠? 그죠? 요래 한다. 그럼 이 경우에 만약에 최선의 추정치를 알수 없다. 요걸 알수 없다.
알 수 없다면은 이거는 여기 지금 안 되겠죠. 그죠? 이 금액을 모르는데 이거 적을 필요 없잖아. 그때는 밑에 이어져요. 여기야. 알겠죠? 여기야. 그걸 뭐라 한다? 추석이랍니다. 아시죠? 그죠? 이걸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추석. 추석 표기한다. 추석. 그 여 밑에 여 달아요. 그죠? 여직죠. 그죠? 이렇게. 이게 뭐죠? 추석날입니다. 추석. 이걸 추석이랍니다. 알겠죠? 추석. 이렇게. 다시. 충당부채는 금액, 요 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인식하는데, 요 금액은 우리가 확정이 안 돼 있죠. 그죠? 최선의 추행시를 하고, 이 최선의 추행시를 알 수 없으면은 뭐라 한다? 여기다 적어라. 여기. 이해됩니까? 예. 다시. 확정부채는 부채. 충당부채도 부채로 하되, 단서가 있습니다. 그죠? 요 금액은 뭐라고? 최선의 추정지. 이걸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한다? 추석. 여기다가. 자, 이제 하나 남았네. 그죠? 뭐가 남았습니까? 우발부채. 이 우발부채는 아예 자기 자리가 여기입니다. 우발적인 부채, 이거는 부채로 나타내지 말고 추석이야. 적어라. 추석. 알겠죠? 추석에 적는다. 아, 일단은 확정부채와 충당부채는 본문에 기재하고 우발부채는 뭐죠? 추석표기입니다. 추석. 아시겠죠? 추석. 예. 그런데 이 추석인데 이게 확실, 이 우발부채는 불확실하잖아. 그죠? 이게 만약에 발생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말하자면 빚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도날 우려가 50% 넘는다. 배설을 했는데 부도날 우려, 할인했는데 부도날 우려가 50% 초과, 소송에 피소됐는데 내가 패소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 그때는 여기다 적어줍니다. 본문에다가. 아셨죠? 자, 우발부채지만은 이 우발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 뭐라 한다? 충당부채로 표시한다. 아시겠죠? 그죠? 우발부채로 표시하되 이 우발부채 추석표기인데 우발부채 추석표기가 그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 주관적 판단입니다. 아시겠죠? 주관적 판단에서 50% 초과했다 하면은 뭐라 인식한다? 충당 부채라 이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정 부채는 본문 부채. 충당 부채도 부채 인식한다. 원칙이죠? 원칙 인식하는데 단 그 금액을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으면 뭐라 한다? 추석. 아시겠죠? 그리고 요 우발 부채는 추석. 그럼 이 우발 부채가 발생 가능성 50% 초과 뭐라 한다? 충당부채. 요 관계 아시겠죠? 그죠? 지금 보니까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잖아. 그죠? 그래,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시겠죠? 정확하게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예,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와 특히 요 충당부채와 우월부채 두 개. 요 관계. 아셨죠? 그죠? 충당부채와 우월부채다. 요 잘 아시고.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 예, 방금 말씀드린 요 이론 부분. 예, 예, 아주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요 충당부채, 월부채를 해서 표기 방법 봤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요거. AS를 우리가, AS를 우리 회사가 뭐 에어컨을 팔거나 TV를 판다, 파는 회사다. 전자제품 회사다. 그럼 우리 회사는 뭐 2년간 AS를 해준다. 또는 뭐 3년간 AS를 해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 AS 비용, 예상되는 총비용이 있죠. 예상비용이 만약에 100원이다.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AS 지출액이 70원이 나갔다. 그죠? 그럼 얼마 남아있죠? 잔액이 얼마? 그렇죠? 30 남아. 요거 물어보는 게 요겁니다.
요 잔액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요거 요거. 아셨죠? 그죠? 30원 이렇게. 이 경우야 제품 보정 충당 부재 100원 예상했습니다. 그죠? 제품 보정비 100원. 제품 보정 충당 부채 100원 되죠. 그죠? 그중에 70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요돈 나갔단 말이잖아. 그죠? 충당 부채 70원 현금 7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런. 다시 제품 보정 예상 금액은 제품 보정비 대변에 제품 보정 충당 부채 100원. 요 돈 나갔잖아. 그죠? 충당비 70원, 현금 70원. 그럼 잔액 얼마냐? 100원을 예상했다가 70원 나갔으니까 얼마 남았죠? 30원 남아 있다. 그죠? 요 경우에 우리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충당 부채 잔액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제품 보증비가 장부상에 얼마냐 물어보겠죠. 그죠? 충당부채는 두 개 있잖아. 그죠? 요거 두 개니까 100원 설정했다가 지금 나갔으니까 잔액 30원 남았다. 보증비 하나 있죠? 100원 이렇게. 요거 아시겠죠? 그죠? 충당부채와 보증비. 자, 이제 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품 보증비가 100원이고 그럼 뭐 그냥 열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00원인데 지출이 120원 됐다. 뭐 이럴 수 있죠. 그죠? 예상보다 많이 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거 볼게 보세요. 그럼 마찬가지 보증비가 100원이다. 그죠? 대변에 충당부채 100원이죠. 자, 이 경우 돈이 120원 나갔다. 현금은 120원 나갔다. 그죠? 120원. 그러면은 지금 충당 부채가 100원 있죠? 그럼 여기서 그죠? 충당 부채 100원 하고 20원 부족하죠? 이게 뭘까요? 그렇죠. 보증비 비용 처리. 이 요 비용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 처리하고 똑같죠. 그죠? 대손 충당금 만약에 회수불능됐을 경우에 충당금이 100원 있는데 120원 회수불능됐다. 그 충당 대손은 100원, 대손상각비 20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럼 요 우리가 예상액보다 지출이 더 큰 경우다. 그죠? 그럼 충당 부채는 100원 예상했다가 100원 지출됐으니까 제로 됐잖아. 그렇죠? 그래 보증비는 이 100원과 20원이다. 그죠? 얼마? 120원이죠. 아시겠죠? 그죠? 요 두 개 생겼잖아. 100원과 20원. 그러니까 요래 여기 큰 경우 요 큰 경우는 회계학 시험 문제고 요 경우는 회계 원리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걸 잘 안 냅니다. 주로 이걸 내죠. 요거 이제 회계학 시험 문제 하면 이제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시험에서 요걸 내고 회계 원리서부터 요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이제 요걸 한 번 정도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요거 위주로 할 겁니다. 알겠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한번 더 보시면 되겠고 100원 예상하고 얼마 지출됐다. 그죠? 잔액 얼마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경품 충당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 그죠? 원리가 경품을 예상하고 얼마 경품이 나갔고 얼마 요거 남아 있는 요거 물어보는 요거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품 보정 충당 부채와 경품 충당 부채 이런 모양 문제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러면은 실제 이런 모양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보세요. 예, 344쪽
예고 344쪽 있죠, 그죠?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문제고 풀기 전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이 이런 게 있습니다. X1년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있다, 그죠? 물건을 팔았다, 매출액이. 여기만 10만 원씩 팔았습니다. 그 우리에서는 AS가 3년간 AS 해준다. 예를 들어서 3년간 AS를 하는데 첫해 연도는 뭐 물건이 신제품이니까 하자가 별로 없겠죠, 그죠? 우리 2% 예상하고 그 다음에는 3% 예상하고 마지막에는 5% 정도를 과거 경험에 의해서 예상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AS 금액이 얼마죠? 이게 이제 그죠? 2% 나왔잖아, 그죠? 그럼 AS 예상 금액은 2,000원, 여기는 3,000원, 5,000원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1년도에 2,000원 비용 처리하고, 요거 비용 2년도 3,000원 비용 처리하고, 3,000원도 5,000원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왜?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비용입니다, 그죠? 여기 수익이잖아요. 돈 버는 게 수익 맞죠? 요거는 AS 비용이고 수익은 1년도 생겼잖아. 그죠? 근데 비용은 요거는 1년도인데 요거는 2년도잖아, 비용. 요 1년도, 2년도, 3년도다, 그죠? 우리 회계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은 수익이 발생한 해에 비용도 함께 인식한다. 그걸 우리는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같은 해 인식한다 이겁니다. 수익이 1년도에 발생했으면 비용도 1년도 인식해야 되고, 요게 5년도에 발생했으면 이것도 5년도 인식해야 되고, 항상 수익과 비용은 같은 해 인식, 같은 해. 그래야만이 그에 우리가 정확한 단기 순이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죠, 그죠?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이런 말 씁니다.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다. 이런 거 책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 항상 수익에 따라가야 됩니다. 수익이 1년도에 생겼으면 비용도 1년도, 수익이 5년도 생겼으면 비용도 5년도 비용 인식해야 되죠. 항상 수익이 발생한 해에 그의 비용을 같이 인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걸 뭐라 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 경우를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요 수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비용을 요 이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할까? 여기다 지금 만 원이죠. 이걸 만 원을 갖다가 이게 2%, 3%, 5%지만은 이리 인식 안 하고 이때 10% 인식해요. 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만약에 1차 연도에 뭐 2%, 2차 3% 아마 총 얼마 5% 바로 인식하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지출이 8천 원 됐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아있을까요? 2천 남아있네. 그럼 이제 2년도에 와서 또 5만 원씩 팔았다. 10%. 5,000원, 지출이 만약에 4,000원, 잔액 3,000원 남았죠, 그죠? 이거 7만원씩 또 팔았다. 여기서 10%, 7,000원. 지출이 만약에 5,000원 됐다. 그럼 2,000원 남아있네. 자, 지금 현재 이런 문제 나왔으면 1년, 2년, 3년 나왔으면 3년차 보통 마지막 묻습니다. 3년차. 이거 물어본다. 잔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죠? 5,000원. 그죠? 이런 걸 이제 답할 때 이래 해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 2,000원. 2,000원에서 5,000원 들어왔죠. 7,000원에서 4,000원 나왔으니 3,000원 남아있다. 그죠? 3,000원에서 7,000원 남아 5,000원이죠. 만원이죠. 빼니까 얼마? 5,000원. 이런 거죠. 이 원리 맞잖아. 그죠? 왜? 보세요. 다시. 2,000원 남아있었죠. 다시 5,000원 설정했죠. 7,000원. 빼니까 3,000원. 3,000원에 또 7,000원 들어왔죠. 만원. 5,000원 빼니까 5,000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남았다. 문제가. 자, 한번 볼게요. 만 원인데 8천 원, 2천 원 남았다. 그죠? 2천 원에서 5천 원 더하니까 7천 원이네. 나갔다. 제로잖아. 제로. 아시겠죠? 그죠? 이 8천 원이다. 그럼 만약에 7천 원에서 8천 원 나갔으니까 이거는 충당 부채는 제로 돼버리지. 마이너스 천 원, 마이너스는 뭐죠? 보증비, 비용 처리해야 되고. 그럼 잔액 얼마냐면 이게 답이 3천 원 돼버리죠. 그죠? 이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렇죠?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AS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와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1년도. 2년도도 그죠. 지금 문제가 보면은 1차 연도에 1%, 2차에 3%, 총 몇 프로? 4%네, 그죠? 예. 그래서 4%입니다. 그럼 9천만 원에 4%니까 360만 원 되겠다. 여기서 지출이 얼마죠? 지출이 140만 원. 다음 2년도 2억 4천만 원에 4% 하니까 960만 원입니다. 그죠? 지출이 얼마? 예, 320만 원. 자, 이거 잔액 모수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풀면 얼마죠? 220만 원이잖아. 여기서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래, 왜냐, 이게 클 수 있으니까, 그죠? 더하면 얼마죠? 빼니까 얼마? 860만 원. 지금 2년도 물으면 정답 860만 원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이번에 2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2번, 2번은 뭡니까? 예, 이제 AS는 아시겠죠? 그죠? 요 모양.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해볼게요. 경품 충당 부채입니다. 그죠? 경품 공원의 2번 문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9월 30일 날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의 판촉으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고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경품의 단위 단가는 1200원. 10개 쿠폰으로 경품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다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예산은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품 충당 부채는 얼마인가 묻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똑같이 기본 털 알겠죠? 예, 그럼 일단은 예상 얼마 우리가 예상을 하고 돈을 지출됐죠. 지출 요걸 빼고 나면은 잔액이다. 그죠? 이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죠. 그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경품 예상금액 한번 봅니다. 지금 판매된 볼펜이 10만 통입니다. 그죠? 그 볼펜이 10만 통인데 그 한 통에 쿠폰을 넣어놨죠. 그럼 결국 쿠폰이 10만 매가 판매가 됐다. 그죠? 나갔다. 볼펜이 10만 통이니까 한 통에 쿠폰을 넣어놨으니까. 그죠? 10만 매. 그런데 이 쿠폰 10장을 가져오면은 요 10장 가져오면은 경품 하나 준다 그랬습니다. 선물. 그죠? 그러면은 쿠폰 10만 매라면은 10장에 선물이 하나 나가니까 선물은 얼마? 만 개 나오겠지. 그렇잖아. 그죠? 만 개. 예. 우리가 총 나갈 선물은 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그 선물 받아 오는 사람들이 평균 50%더라. 50%. 그거 보시면은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 중에 50%만 가져오더라 이겁니다. 50%. 그러면은 총 예상되는 건 얼마? 5천.
선물 5층이 나가잖아. 그죠? 5층 뒤에. 어, 이건 알겠다. 그렇죠? 다시. 쿠폰 10만 매. 10만 통 팔면 하나에, 한 통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10만 매. 10장 가져오면은 선물을 주니까 선물은 만 개. 그 중에 50%니까 5천 개. 그죠? 5천 개. 이 중에 이제 지출. 요 중에 지출이 몇 개 됐냐 보면 되죠. 그죠? 이미 선물 받아 간 사람들. 그 문제를 보시니까, 자, 그게 어디 나와 있죠? 그 아래 박스 있잖아. 그죠? 회수된 쿠폰 수가 3만 개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선물 받아 간 사람. 선물 받아 간 사람. 그죠? 요 회수된 쿠폰 수가 3만 매가 회수됐다. 뭐 3만 매가 회수됐다는 거는 선물은 그러면은 쿠폰 10장의 선물이 하나 나갔으니까 선물은 3천 매 나갔겠죠. 그죠? 실제 나갔는 거 3천 매 나갔죠. 그럼 선물은 3천 매 나갔다. 여기가 또 50%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그죠? 이건 예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5천 개를 예상했는데 그동안 3천 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추가 나갈 거 몇 개? 2천 개. 앞으로 나갈 거 요걸 뭐라 한다? 부채. 요거 우리는 무슨 부채? 충당 부채다.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한 개 선물 하나 얼마짜리? 1200원짜리네. 이 돈 얼마고 무섭니다. 얼마? 240만 원. 문제 이해되죠? 그죠? 예,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AS 문제와 경품 충당 부채 문제.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방금을 했습니다. 그죠? 확정 부채와 이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표시 방법 이해하셨죠? 됐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경품 충당 부채 계산 문제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좀 더 다뤄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자, 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요거 하고 나면은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부채가 끝나버리죠. 그죠? 요 부분,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요 계산 문제. 이해하셨죠? 하고 나면은 요 사채 요거 이해하고 나면은 부채장이 딱 끝나버리죠. 그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계산과목 우리가 쓰임만 이해하시면 되고 예, 사채만 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사채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